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저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치타긴 하지만 앞에 예리 살짝 했는데 치타도 중요하고 독도도 중요하고 이래보 중요한데요. 예리디만 없는 것 뿐이지 사실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갔고 정성도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로 이루어진 걸 가까이 보면 볼수록 이쁜 게 바로 미니 이래보죠. 볼메. 자, 치타도 이쁘고요. 독도 있습니다. 이 세 개지를 한 번에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지만 아마 이 동영상 나갈 때는 하나씩. 독도부터 먼저 할게요. 독도부터 하나씩. 그리고 조종기가 없는 이유는 조종기가 세운펙스 R이 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사람이 없고 미끄러지긴 하겠지만 이 우레탄에 그나마 살아남는 타이어. 예, 살짝 미끄러지긴 하지만 이거 한번 작업 한번 해볼게요. 자, 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치면 될까요? 이게 파열이 네. 있잖아요. 좁은 데 돌 때는 파열이 이렇게 되면 좋아요. 근데 넓을 네. 때는 파열이 좀 줄여야 될 거예요. 네. 오른쪽 왼쪽 파열이 좀 약간 틀려요. 오른쪽 짧은데 왼쪽 그냥 오른쪽 76이 돼 있네요. 네. 오른쪽 76이 돼 있으니까 76을 좀 줄일게요. 네. 아, 좋아. 자, 이거를 줄이고 65까지 줄일게요.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네. 좌우 타워 또 좀 줄일게요. 또 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깥장이 또 줄이고 오른쪽 얘도 줄이고 근데 그때 조절했었나요? 그때? 아이고 너무 넓다. 너무 넓으면 안 돼. 너무 넓으면 안 돼. 이렇게요. 좀 넓을까? 잠깐만. 조금 지루할 수 있어도 양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굉장히 차 타신 분이 그제 왜 혼자 있으니까 주무시는데? 아, 힘드는 거야? 네.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게 제가 아스팔트 안 돼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조향 각도가 많아서 확 틀을 뻔했는데 그걸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보다는 이제 아스팔트 할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꺼놓고 잠깐 꺼놓을게요. 일단 잠깐 대기 일단 조정이 바뀔 거니까요. 그리고 네. 치타. 네. 치타 겁나 빨라. 자, 치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피뇬이 지금 15T에서 지금 20T를 받기 때문에 약간 쿠킹 현상이 있어요. 쿠킹. 공기 뜰 때 괜찮거든요. 공기 뜰 때. 딱히 있어요. 쿠킹 현상이 가지고요. 피뇨이 커진 만큼 속도가 늘었잖아요. 툭툭툭 거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밀어주고 그 다음부터 부드러워요. 와, 자유로 때면 진짜 쉽게 잘 나왔네.
들을게요. 엄청 잘 나가요. 이어 쓸게요. 찍어요, 커트예요. 찍으세요. 다 찍고 다 찍. 이거 왜 이렇게 아세요? 미끄러져. F1 맞아요, F1. 네. F1 보면 차는 지금 우리가 지금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타이어가 가면서 바람 살짝 불었어요. 네. 바람 부니까 이 안에 바람이 들어가면 70km로 바람 부면은 네. 날아가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그 운전했을 때 운전하다가 한 50km, 60km 보면 70km 안에 문이 이만큼 되고 문이 손이 달달달달 떨리잖아요. 이런 순간적으로 80km에서 90km예요. 그러니까 정말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충격이 그나마 있는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타이어 다 받았어요. 맞아. 밀어주면 소리가 나요. 그렇지만 토크 그렇죠? 흙바닥이면 엄청 잘 갈, 잘, 흙바닥이면 엄청 잘 갈 것 같은데. 제가 왜 스피드에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떠들거리는 거는 쿠킹 현상이에요. 쿠킹 현상. 피니어를 잘 떼기 때문에 쿠킹 현상. 만약에 속도를 좀 줄이고 속도를 좀 줄인 다음에 토크로 간다면 지금 15T에서 20T 사이인 17T 정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피니어는 지금 나사를 지금 두 개 박았는데 하나밖에 안 박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래보도 해요? 할까요? 할까요? 그냥 하는 김에 다 3종 세트 가나요? 그러면 그 은혜 채널 바꿔주세요. 아 모기가 물고 있어. 모기가 이거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화질이 좀 찌글찌글해져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 그걸 밝게 하면 좋은데. 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밝게 하면 더 잘 보이거든요. 모리님께서 뭐 여러분 진짜로 차가 가면서 뒤집어지는 거는 위험하니까요. 뭐 기스도 거의 뭐 이러면은 뭐 아이고 치마 조종기를 목에 매시죠. 목에 괜찮아요. 뭐. 자 지금 그 피니언 갈아서 속도가 엄청 안 나올 텐데. 아유 그 속도가 어디에요. 그래도 그 속도도 대단한 속도예요. 아니 원래 겁나 근데 자유로 다니니까 진짜 지킨 잘 나온다. 느끼세요? 자유로? 네. 자유로 안 내렸으면 큰일 날 뻔했겠죠. 한번 해보시죠. 제 땡겨. 예, 예. 여기서 이런 데서는 안 땡겨봐. 미끄러지는 거. 그렇지 미끄러지겠지만 살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낀 것 같은데. 아스팔트. 직진 잡으시고요. 자유로 달았죠. 그렇죠. 아차 싶으면은 무조건 브레이크 잡고 틀어야 돼요. 딱딱딱. 어! 비신. 어. 보는 사람 마음이 벽 뒤에 숨어야 돼. 예, 벽 뒤에 숨고 있어요. 숨었어요. 뒷바퀴 위험해.
이거 충분한데 속도? 어, 진짜 위험하시게 좀. 이게 더 빨랐어. 그쵸, 더 빨랐겠죠. 차가 네. 갖다 벽에 박는 건 아니겠죠? 차 온다, 차 온다. 오오오. 여기까지만 하죠. 예. 박수 칠 때 떠나야지, 박수 칠 때. 예, 여기까지 하세요. 아, 무섭다. 아까 처음에 옆에, 아니, 옆에 벽을 갖다 방지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들, 아시라프. 아이, 자, 음성 한번 들어주세요. 짠. 감사합니다. 짜잔. 네. 역시, 라이프, 아시라이프. 네.